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TV 프로그램에 의사가 나오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시술을 추천하거나 홍보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의사협회가 이런 도를 넘은 이른바 쇼닥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으로 나갈 때 한 종합편성 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유산균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유산균을 먹고 혈당이 조절됐다, 불임이 치료된 사람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해독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균입니다. 스스로 고치는 알고 보니 이 의사는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유산균을 팔고 있었습니다. 조류독감이라고 자신이 또 다른 의사는 의학적 근거가 없이 어성초가 효과 좋은 탈모 치료제라고 소개합니다. 녹초입니다. 네. 의사가 방송에 나와 하는 이런 말들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의사들이 말하면 뭐 저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고 말을 하겠지 하고 일단은 믿음이 가죠. 붙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백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냥 자기 그 주장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과장 광고에 소지가 있는 제품은 추천하지 않고 홈쇼핑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또 출연료를 내고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이를 어긴 의사에게는 경고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그런 명예나 아니면 그런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그런 경고성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협은 현재 이와 관련해 의사 두세 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